대전 유성구에 개설된 북대전 시외버스 정류소가 본격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매표권 분쟁으로 초기부터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새벽 6시 25분 동서울행 첫 차를 시작으로 대전 북대전 시외버스 정류소가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6개 노선 버스가 정차하는데 유성구 관평과 송강 등 북부권 지역 주민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인천에서 유성구에 볼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다녔었는데요. 가까운 곳에 터미널이 생기니까 시간이랑 돈도 절약되고 좋은 것 같아요. 당초 9개 노선이 운행될 예정이었지만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수원행이 정차를 못해 첫날부터 정상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승차권 판매자가 운임의 10.5%를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운송사업자인 금남고속과 터미널 사업자 간의 매표권 쟁탈전이 벌어진 겁니다. 시에서 인가를 받고 정류소를 설치한 운송사업자에서 일단 매표권을 갖기로 했지만 대전 복합터미널 측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운수사업법 46조에 따르면 터미널 사용자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미널 사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희 터미널 사업자는 승차권 판매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행 노선 운행이 상당 기간 불투명합니다. 운송사업자와 터미널 사업자 간에 관련 법령을 놓고 다소 갈등이 있습니다만 시가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정류소 주변 교통 혼잡도 해결책이 없어 북대전 정류소가 정상 운영되기까지 상당한 해결 과제가 남았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